자, 여러분, 지금 난리가 났어요, 여러분. 펠월드? 출시하자마자 8시간 만에 100만 장이 팔렸고요. 하루 만에 200만 장이 팔리고, 지금도 여러분 보이시나요? 매니에 1등 보이세요? 동접자 182만 명? 지금 난리 났어요, 여러분. 이 동접자 180만이라는 게 여러분,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? 헤럴드는 거점을 찧어서 생존에 필요한 아이템을 제작하고 헤드를 잡아가며 성장하는 게임이다. 얼마나 재밌길래 이 난리가 났는지 지금 여기 치즈에도 난리예요. 전부 다 이걸 하고 있어요. 또 이런 거 못 참지 않습니까? 자, 아직 영상도 안 봤고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지금 스팀 1위 게임! 오, 귀여워.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. 도로롱? 어! 어, 야, 이거 몬스터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? 오! 레벨이 잘 오른다고요? 왜? 20배기 때문에. 어, 얘는 레벨 3. 어? 뭐지, 이 시작부터 죽을 것 같은 느낌은. 잠시만요, 여러분. 조금 더 강해져서 올게. 어? 뭐야, 이거? 만날 수 있나? 길게 누르고 건주. 어? 여기서 뭐 무기 같은 걸 만들 수 있나 본데? 그래, 곤봉이라도 있어야지, 일단. 봐, 다시 와봐라. 너 아까 좀 까불. 이 새끼가, 어? 와! 와! 야, 역시 게임은 캠빨이야. 너 이 새끼 아까 전에. 이 새끼. 아까 전에 도망가게 만들고. 기술, 내가 볼 때 모닥불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아이템 수납, 아 이거 수리, 아 다 있어야 될 것 같아. 이게 내가 거점을 정하면은 거기에 다 지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채굴용 이걸 만들게요. 와, 근데 나 이런 느낌 오랜만이야. 뭔가 현질 없이 자유도 있게 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. 캘 수 있나 이러면? 아, 이러면 돌이 캐지는 거였구나.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몸이 무겁다고. 잠시만, 어? 뭘 버려야 되는데? 아, 잠시만, 내가 벌써 거점을 정해야 되나? 일단 여기를 제 거점으로 삼을게요. 그럼 여기에 이제 건축을 해야겠죠? 펠상자부터 일단 만들자. 밤에 불이 없으면 추워서 죽는다고요? 그걸 왜 이거 만들고 얘기해 주는데?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임마. 어? 야, 목재 대다, 목재. 아, 나무 때리면 돼요? 어, 좋은 피카킴. 아, 아이템이 많아서 몸 무겁대. 아 씨, 원래도 무거운데. 아, 변신 고중인가 이거? 뭐야 이거? 어? 뭐 피차고 그런 건가? 뭐야 이게? 아따, 막 게임 요리도 해야 돼? 공복 뭐야? 먹어야 돼 이거? 아, 어? 아,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. 횃불 만들면 돌아다닐 수 있다고요? 아, 아까 봤던 휴대용 횃불이 있는 거 있었는데. 아, 이거를 만들어야 돼? 그럼 이거를 있어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? 아, 밤이라서 애들도 다 자고 있네. 던져서 폐를 포획하는 도구. 어, 저게 포켓볼이구나. 펠스피어 만들어야지. 저 자고 있는 애 포획해보자. 까부냥? 야, 일어나. 해서 Q를 누리고. 어, 어, 뭐야? 안 됐네? 오, 뭐야? E 누르면 소환된다고요? 뭔데 이거? 33% 지소. 좀 맞자. 좀 맞자. 33%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짜식이요. 100% 오케이. 어서. 아, 아! 야,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걸 죽이면 어떡해 임마. 가만있어, 알겠지? 공격하지마. 어, 오케이. 아, 얘가 채집 채굴에 능하네. 아, 근데 그것보다 창고로 만들고 싶은데? 나 지금 먹을 수 있는 저게 너무 없어가지고. 나무 상자가 창고인가? 아, 나무 상자구나. 어, 야, 만드는 것도 같이 만드네. 야, 아, 도끼 만들면 금방 되나? 아, 맞네. 곡괭이로 씌워. 와, 아, 맞네. 야, 칠 때마다 올라가네. 이거 침대도. 뭐야, 못 만듦, 이거? 나무 토대부터 만들어야 된다고요? 아니, 이런, 그냥 개뿔 만들게 해주면 되지. 이런 불편한 녀석. 거점에 패를 배치하라고요? 그런 게 있어요? 어? 이거 하면 얘가 뭐 하는 거예요? 저절로 일을 한다고요? 양을 꺼낼 수 있어요, 지금. 아, 거점 패를 했기 때문에 내가 또 꺼낼 수 있어? 아, 아, 얘는 이걸 운반하는구나. 거점 업그레이드? 어, 잠시만. 업그레이드. 아, 여기에 더도. 아, 오케이. 야, 노예 구한다. 너요? 네, 합격이요. F 뭐야? 복슬 방패? 뭐지 이거? 어? 어? 네가 내 방패라고? 아, 용도가 많구나 네가. 이러면은 자, 방금 잡아왔던 애들 들어가시고. 아, 잠시만, 오른쪽에 튜토리얼도 있네요. 도로롱 5마리를 포획하고 경험치를 획득하자고. 아, 맞네. 저 지금 침대가 하나 있는데 하나로 부족한가요? 펠 숫자만큼 이게 필요하다고. 알았어. 여러분, 화내지 마. 나 처음이라가지고 미안해. 알았어. 기다려봐. 나 다 열심히 할게. 뭐게 할 게 많노 이거. 어, 그래 얘들아, 열심히 해줄게. 내가 열심히 해주는 만큼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지? 쉬지 말고 일해라.
먹이 상자가 또 필수라고요? 뭐가 또 부족한데 이거? 목재가 귀하네. 아 근데 이거 무게 별로 안 되는 거 진짜 굉장히 불편하네. 어? 무게를 누르는 게 있었어요? 아 소지 중량! 야 다 올려 씨. 어 얘들아 이거 먹고 해라. 뭐야 이거? 어? 레벨 16 도전해 볼 만한가요 지금? 뒤집니까 저? 싸워보자. 나도 레벨 15야 너 레벨 16이지? 일로 와봐 임마. 뒤통수! 헛! 톡! 톡! 어? 아! 어 잠시만. 아니, 내 패틀리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한테 구경만 하라고? 튀어! 또 방금 아! 아! 내 집! 내 집! 어 근데 내 패틀리 잡고 있는데 뭐지? 이거 다 잡았는데? 내 패처가 빈세 상태야. 안 돼! 안 돼! 내가 왔어! 얘들아 막타는 내가 칠게! 하하하하! 얘들아 잘했다! 그래 게임은 이거지! 원래 영웅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. 어? 아 포획 얘를 잡을 수가 있어? 아 이게 그냥 보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잡아서 이제 아이템을 얻는다. 아 이제 배웠어요 여러분. 여러분 저 처음 진정 여러분 저 이 게임 처음이에요 여러분 진정. 근데 여러분 얘들 어떻게 살려주죠? 절 위에 싸우다가 이렇게 빈사 상태가 됐는데 여기 너예요? 10분이나 걸린다고? 잠시만 일단 자고 일어나. 이거 자고 일어나면 밤 없어지죠. 침대를 사용하려면 지붕이 필요하다고요? 아니 이런 개같은 게임 지붕은 또 뭐야? 목재가 없대! 야 이 게임 날 괴롭게 해! 지붕 돼? 어, 되네? 아 지붕이 여기가 아니.. 아씨! 여기구나! 자 그렇지. 아 됐다. 이거 두 개 하면은 내가 이제 옷을 만들 수 있는 건가? 오! 골목장. 얘들아 도와라 와서. 그래 힘들다 빨리 와서 도와라 내 노예들. 아 이게 하면은 아 여기서 아 목재를 캐는구나. 나는 채석장도 만들어줄게. 숙제가 산더미네. 진짜 산더미네요 이거. 아 이거 씨 뭐 많네. 무기파소는 뭐야? 어? 무기 내구도 있어요? 아 이래서 아까 수리대가 있었구나. 아니 파손이 안 되길래 오래 가는 줄 알았어요. 아 사명궁. 와 만드는데 오래 걸려. 이게 왜 동접자가 높은지 이유를 알 것 같아 이제. 할 일이 하다 보면 계속 더 생기네 계속. 오케이 출발. 야 이제 좀 싸우러 가자. 아 오야 쟤 좀 아 레벨 11인데 도전해볼 만한가요 여러분? 레벨 11인데 잡을 수 있어요? 잡다니요 포획해야죠. 핫. 오 저 잡을 만한 거 맞아 이거? 뭐 피할 수 있어 내가 이걸? 어, 피할 수 있네? 어? 잠시만. 야 잠시만 도와줘! 도와줘! 어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구나. 어 좋았어. 아 네가 쓸모가 있구나. 숨어! 역시 내가 이런 PK는 자신 있다고. 스톱! 돌아와! 오케이! 오! 보스 포획함! 나 부른다, 아까 걔. 베빈용. 이 망나뇽 아니야, 이거? 아, 불러봐야지. 우와! 이거 뭐, 어떻게 탐? 안장을 또 만들어야 되나요? 어, 이거다! 베빈용 안장. 천이 다섯 장 있으면 되네? 왜 아무도 안 도, 아, 입맛? 뭐? 야, 주인님이 지금 열심히 쳐서 지금 망치시러 너 집 잘 때가, 야! 바로 일어나서 달려왔었어야지! 어디 갔나, 얘네들? 이래 된 거 나도 자자. 아 쟤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? 야 진짜 귀엽게 생겼다. 와 오! 왜 안 날.. 어떻게 날.. 날지는 못해? 오! 괜히 보스가 아니구나 너. 와 다음 방이네. 와 얼음 미사일. 뭐야 용의 파장. 아우 이거 타는 거에 또 스킬들이 많이 있네. 뭐야 습격한다고 여기를? 온놈들이 뒤질라고 내 지금 보스까지 데리고 왔는데. 오 온다. 어 뭐야 쟤 뭐야? 다크 울프? 아, 어, 뭐, 어? 어, 야! 너 쎄? 아니, 우리 애들 너무 쎄. 역시, 보스는 다르네요, 역시. 아, 미치겠네. 왜 재밌지? 아, 이거 재밌으면 안 되는데? 어? 뭐야, 쟤? 저거는 아직 내가. 어, 얘는 좀 너무 쎈 애 같은데? 쟤는 안 되겠죠? 가능하다고요? 거리 유지하면서 쎄 보이니까. 좋았다. 피는 깎이고 있어. 어, 우리 팻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. 우와, 내가 가도 되나 이거?
잠시만. 쫄이니까 일단 화살부터. 화살. 야야 우리 패턴 겁나 세네. 잠시만. 어 되네 이게? 레벨 훨씬 높은데? 아! 비상 화살 없. 아 잘못 던지 마. 우리 패턴 다 어디가? 안돼! 안돼! 나쁜 새끼야! 오! 조심! 저 형님! 말로! 말로 해요 말로! 오! 한놈 너 있지 않나? 너도 나와. 어떻게 좀 해봐라! 어떻게 좀 해봐라! 어? 얘들아! 주인이 위험해! 일어나! 야 너라도 뭘 해봐! 오 나한테 온다! 얘들아! 소액이 되긴 되는 거야 이거? 0.01%? 아 이거 그럼 이걸로 안 되는 거야 어차피? 아 잡을 수는 있지만 얻을 건 없다는 뜻이네? 나의 아이들은 다 죽어나가고. 아 왜 싸우고 나니까 메가스피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? 자 이게 승리가 맞나? 괜찮니? 괜찮아? 잡긴 잡았는데 이거 애들이 다 애들아 괜찮니? 아 10분이나 걸려? 어 뭐야 나 메가스피어 있는데 두 개? 어? 아 여러분 나 지금 너무 서운한데? 10분 후 배빈용을 살려서 다시 모험을 떠나는 대장. 어? 만났다. 뭐야? 어? 오야 회오리를 쏟. 야 우와. 어? 잠시만 너 들어가. 넌 죽일 것 같아 이제. 어? 어 겁나 어 잠시만 겁나 쏘. 야야야야 도와줘. 아 쟤 죽일 것 같은데? 됐나? 됐나? 아우 씨 왜 이렇게 빡세? 제가 이제 저거죠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. 아 이 날아가는 것도 잠겨있지. 하하이씨 천 금속 주게. 와 이것도 더 누르고 있어야 돼. 하하이씨 야 이거 언제 만들어? 교전소 타면은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참자. 야 이 게임은 동접자 신기록 세울 수밖에 없어 진짜. 야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동접자가 지금 130만 명이거든요? 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. 야 이거 동접자 이거 500만 넘는 거 아니야 이 게임? 다 돼간다. 피전투 나와라. 80 누르면은 내가 널 타고 와 아 근데 진짜 노가다를 안 할 수 없게 만든다. 노가다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나와. 아 잠시만 스태미나. 어 미안. 토네이도는 뭐지? 토네이도 어택 기다려봐 여러분. 토네이도 어택 뭘까? 아 아까 나 때렸던 거 이거. 우와! 오! 돼지다. 너 레벨 몇이니? 돌진 돼지? 진정한 돌진이 뭔지 보여줄까? 요런 거야 임마. 진정한 돌진은 한방 갓? 파워 폭탄은 뭘까? 아따 빨리도 날린다. 미호? 어? 얘도 약간 어 다들 어디서 본 것 같은 애들이 많아. 나만 그렇게 느끼나? 어디서 본 것 같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이 고라파덕 아니야? 야 너 고라파덕 아니.. 이 자식 말 안 들으면 맞는다. 자 여러분 헬월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생존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? 전 제작하고 이런 거를 처음 해봤거든요? 뭐 침대 깔아주고 불 만들어가지고 무슨 화로 만들고 먹이 주고 뭐 이런 류의 게임을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완전 노가다네요 여러분. 아니 이거는 동접자 수가 적을 수가 없어. 근데 하면 할수록 좀 더 강해지고 새로운 게 나오면서 확실히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네요. 진짜 약간 노동 게임. 근데 하지만 그 노동을 하면 또 성장하면서 재밌어지는 게임. 저는 상대를 죽이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. 네. 전 약간 헤드샷 날리고 뒤통수 때리고 약간 상대를 제압하고 때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자 그럼 지금 이거 스팀에서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게임이에요. 또 이런 류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해보시면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페럴드 한 줄평 총소로 가고 싶다.